시장이죠? 네! 아, 우리 포항시장, 포항시의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찾는 전통 있는 축구시장인데 요즘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왔다 갔더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셔야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한테도 감사합니다. 도움을 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 많이 받을게요. 장 좀 많이 봐가지고 하세요. 네네. 네. 자, 여러분, 요즘 살기 너무 힘들죠? 네. 네. 대표님이 더 힘들어요 지금. 맞아요. 화이팅. 화이팅. 세상 사람들은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대표가 조용히 하세요.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힘든 거는 원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죽이는 게 제일 편한 길이니 뭐 그렇게 가는 것도 자연현상의 일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겨내야 될 우리가 먼 길을 가기 위해서 당연히 건너야 될 큰 강 당연히 넘어야 될 큰 산 같은 것이다. 맞습니다. 왜 산이 이렇게 높으냐? 왜 강이 저렇게 넓고 깊냐? 라고 말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뚜벅뚜벅 갈 길을 가면 된다.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먼지도 뒤집어 쓰고 자빠지기도 하고 네. 또 누군가의 트랩에 걸려서 함정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그거 역시도 제가 여러분이 주는 월급으로 여러분이 맡긴 일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힘들다고 걱정해 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힘든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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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성장을 회복하고 한반도가 다시 평화체제가 구축이 돼서 군대 보낸 자식 걱정 안 하고 한반도 전쟁 위험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서 경제가 나빠지는 일도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지요. 다시 평화롭게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다시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국가로 모두가 공감하는 문화강국으로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반드시 돌아가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다시 힘을 합치면.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스럽고 미래나 희망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살아날 길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맡긴 일을 저나 우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세요. 네.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구축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희망을 가지고 서로 구축하면서 반드시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 난관을 이겨나갑시다 여러분.
창 좀 많이 받아주 마세요.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주거시장 깨끗하고 물건도 좋고 상인분들도 친절하고 품질도 좋다고 합니다. 장보러 주거시장 많이 와주세요. 이재명.